이렇게 새로 항상 명사를 그냥 그대로 중간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명사화 시켜주는 마지막 단계, 그 우리 동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역할하는 것이 클렉트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떠요. 뭐라고 떠냐니까 type annotation needed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클렉트가 리턴할 것이 어떤 타입이냐 이 말이잖아요. 리턴 타입을 정해줘야 되겠죠. 정해주는 방식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터보 PC에 좀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벡터이고 벡터의 타입은 뭔가 이게 isRT2니까 우리도 isRT2로 해주는 것이 맞겠죠.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물어 떠나요? 또 이래가 떴습니다. A value of type isRT2 cannot be built from 해서 type 0 이걸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리턴하는 것이 isRT2가 아니라 제로를 리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텅빈 empty tuple를 리턴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print line이라고 하는 펑션이 리턴하는 값은 바로 텅빈 tuple이죠. 그죠? 그러니까 isRT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텅빈 tuple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너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컴파일러가 알아서 답을 정해라고 언더바를 재정의해줘도 됩니다.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또 이번에 에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Unused return value 돼 있죠, 그죠? return value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return value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equal a equal 하고 다음에 print a 그럼 return value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디 갔나요? 런 하니까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텅빈 투펄, 엠프티 투펄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세 개가 들어가 있는 벡터입니다. 얘는 타입이 벡터예요. A의 타입을 보시면은 A는 벡터이고 벡터로서 타입은 안에 있는 것은 엠프티 투펄로 표시가 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프린트 라인이 아니라 인덱스 넘버를 우리가 뭔가 다른 걸로 리턴하고 싶다. 어쨌거나 두 개를 받았잖아요. 두 개를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투플로 하죠. 투플해서 인덱스는 그대로 인덱스로 하고 그리고 넘버 곱하기 3 이렇게 리턴할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도 그냥 텀빙인 투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더바를 하더라도 러스트 컴파일러가 벡터는 벡터하고 어떤 타입의 벡터인지 내가 알겠어. 하면은 에러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없죠. 아무리 경고 메시지가 없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벡터가 출력이 되죠. 만약에 내가 써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다가 isRT2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isRT2가 아닌가요? 아, 아니군요. 투플이네요. 투플입니다. 투플인데 isRT2와 isRT2가 있는 투플이죠. 그죠? 근데 뭐라고 했네요. I cannot be built from iterator u size integer군요. 얘가 u size입니다. isRT2가 아니고 u size라는 거죠. 왜 u size냐니까 u size는 모든 인덱스. 모든 인덱스는 all index in Rust is u size. u size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인덱스.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도 우리가 u size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레이나 벡터의 등의 인덱스도 u 사이즈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예제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예제입니다. 다음 예제를 하나 더 볼까요? 다음은 뭔가 좀 길게 나와 있네요. 이번에 벡터이고 다음에 somWorld 해서 또 다른 벡터이고 벡터는 벡터인데 랩str 벡터고 얘는 벡터 isRT2 벡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sumNumber into iter 들어왔습니다. into iter의 들어왔단 말은 얘를 소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값을 써버리니까 나중에는 sumNumber를 우리가 출력을 못해요. 요걸 돌고 난 뒤에는. 왜? 여기서 다 소비가 됐죠. 그죠? 다음에 집이 나왔습니다. 집은 뭐라 하냐니까 self other u 돼 있고 time u죠. u는 int iter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또 출력을 해볼까요? 아, 어디 갔나요?
밑에 있는 거좀 지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집이에요. 집 보시니까 셀프이고 아들은 U 타입이고 U는 intuitlate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볼까요? 그래서 자, into some orders 얘입니다. Some orders intuitor 얘를 intuitor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얘도 intuitor로 만들어주고 얘도 intuitor로 만들어준 겁니다. 둘 다 소비하겠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intuitor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만큼 지워놓고 그래서 some numbers 점 intuitor 자, 이렇게 됐죠? some numbers intuitor some numbers 맞고 intuitor 맞고 다 맞는데 에러 떴네요. use of move the value 그렇죠? move the value 여기서 move 돼버렸으니까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얘는 일단 체크해놓고 하나 얘만 보죠. 그래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intuitor 해서 요 결과가 나왔죠. 이것도 struct예요. 타입이에요. 자, 그리고 tuple struct. 네, tuple struct로 이게 tuple이잖아요. 그죠? 엘리먼트는 앞에 있는 안에 있는 이 벡터 하나 들어있죠. 그죠? 얘도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그냥 얘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뭔가 명사로 바꿔주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명사로 바꿔주는 뭔가가 뭔지 같이 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원위치 시켜놓죠. 자, 됐습니다. 해시 월드 넘버 됐네. 다음에 나온 게 뭐냐니까 그 집의 하는 역할은 얘와 얘를 엮어서 0, 0, 1, 1, 2, 2 이렇게 쌍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쌍으로 만든 투퍼를 만들어내는 게 집의 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collect라는 거죠. collect를 했는데 collect의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 뭐로 지정했느냐 해시맵을 지정했어요. 해시맵은 우리가 이전에 해시맵은 나중에 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중이 지금입니다. 그 나중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해시맵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컴파일러 너가 알아서 한번 판단해봐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그냥 이걸 출력해 보죠. 이게 터미널이 제대로 안 나오네. 라는 하면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POKEY TO WEGET TO 됐죠? 첫 번째 해시맵에 올드 해시맵에 GET 해서 레퍼런스와 그리고 UNNET 해서 요 두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니까 0, 1, 2 이잖아요. 의 값을 가져온 게 뭐냐니까 얘를 0, 1, 0, 1, 2 얘를 가져왔단 말이죠.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죠? UNNET하고 GET은 우리 이전에 봤던 겁니다. 이전에 봤던 내용이니까 다시 뭐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가져와서 보죠. 그래서 GET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사이즈도 앞에 물음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셀프도 레퍼런스로 가져왔죠. 가져오고 옵션 해서 레퍼런스 V라고 하는 타입의 어떤 레퍼런스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K는 borrow 빌려온 거니까 여기 되어 있죠. borrow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Q가 해시 플러스 EQ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 특히나 사용되는 곳이 바로 해시맵. 그죠? 해시맵을 뭐라고 되나? 해시맵에서부터 뭔가를 가져오는 가져와서 뭔가를 리턴하는 이런 형태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대략적인 아마 이걸 바로 지금 다 100% 다 이해를 하려고 하시진 말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러가 무엇이고 EQ로 되어 있잖아요. EQ가 어떤 의미인지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미리 타입들을 봐두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게 해시맵의 역할이고 그러면 이거 얘를 그냥 그대로 해시맵 전체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지워버리고 그리고 넘버의 시맵 여기까지 다 출력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출력되겠죠? 출력된 결과 이게 해시맵 형태입니다. 5
제로 2 보시다시피 승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또 0, 1, 4 됐죠. 해시 맵은 순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엘리먼트에 순수가 없이 무작위로 추출됩니다. 해시 맵은 다른 언어에서는 딕셔너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딕셔너리. 주로 많이 쓰는 게 딕셔너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예제도 해시 맵이니까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있죠. 자, 이번 예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습니다. 0, 1, 2, 3, 4돼 있고 똑같고 이번에는 터보 PC 방식을 이전에 우리 터보 PC였잖아요. 터보 PC 방식을 이렇게 variable D에다가 타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집이고 똑같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위치 터보 PC를 variable 앞으로 옮긴 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요걸 볼까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number together 해서 요런 넘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character indices라는 게 펑션이 있어요. 이게 어떤 펑션인지 볼까요? 보시면은 시그너처가 요런 시그너처예요. character indices에서 셀프를 받아서 character indices라고 하는 어떤 타입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재밌는 게 붙어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싱글 커터가 있고 밑에 바닥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뭔지 이게 바로 이어지는 우리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러나 라이프 타임이라 그러나요? 부분.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 상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다음 해서 라이프 타임즈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방금 봤다. 요걸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쨌거나 캐릭터 인디시즈라고 하는 어떤 타입. 그죠? 지네릭 타입이죠. 스트럭트인지 이남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리턴한다는 거고 이게 시그니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볼 겁니다. 그래서 number together 예제가 나와 있어요. 예제 보시면은 이렇게 굿바이를 해서 캐릭터 인디시즈 카운트 하면은 이렇게 뭐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고는 싶은데 이걸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프린트 해서 요걸 했습니다. 밑에 얘는 좀 끊어쳐. 돌려보시면은 캐릭터 인디시즈가 리턴하는 값 요렇게 리턴하고 있어요. 캐릭터 인디시즈 스트럭트로서 프론트 오프셋 지금 있고 뒤에 보면 이터라는 게 있죠. 이터라고 있는 게 보니까 이제 눈에 있지 않아요? 눈에 있고 뒤에 있는 것은 캐릭터라고 하는 스트럭트 그러니까 투플 스트럭트예요. 투플 스트럭트로서 이런 형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터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아하 얘가 리턴하는가 캐릭터 인디시즈가 리턴하는 어디 있나요? 얘 얘가 중간 단계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얘는 중간 단계 타입입니다. 그 자체로만 쓰일 수는 없고 뭔가 가공을 거쳐서 나중에 명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 자체로는 variable이나 어떤 function의 argument로 쓰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데이터 타입은. 이제 중간 단계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리고 이 중간 단계의 데이터 타입들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것이 close입니다. 이해되시죠? close의 용도. 얘는 지워놓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index number, front offset에서 0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서 인덱스가 3으로 나눈 값을 여기다 담고 그리고 number를 여기다 담아서 뭔가를 출력해 보자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쭉.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프린터. 요렇게 출력됐습니다. 140이고 중간에 공간이 생기고 또 값이 나오고 또 중간에 값이 뭐예요? 공간이 있고 한 거죠. 공간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탭.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언급할 만한 게 있는데 제가 딴 생각 잠시 하느라고 잊어먹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